지금 장군을과 캡처를 해서 바로 되자마자 캡처 되자마자 밑에 한글로 나오고 계신 것을 확인하셨습니다. 네, 이렇게 큐트랜스레이터는 다시 휴대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 효율도 높일 수가 있고요. 또 학생들, 어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요긴한 기능으로 널리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. 다음은 옵티머스 뷰2와 또 어울리는 어떤 악세사리인데요. 원키입니다. 그러니까 휴대폰이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되어 있을 때 휴대폰의 위치를 항상 찾곤 하는데요. 바로 이 원키는 휴대폰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이 원키를 누르면 휴대폰의 위치가 벨소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찾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. 또 여럿이 셀카를 찍을 때 한 번의 클릭으로 휴대폰이 움직이지 않고 원키 하나로 사진을 찍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훌륭한 사진을 찍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음악을 들을 때도 휴대폰을 찾지 않고 MP3로 바로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. 운전 중에 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셔야 될 상황에 전화를 찾지 않고 바로 원키 하나로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악세사리까지도 옵티머스 뷰2의 편의 기능과 맞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옵티머스 뷰2는 VOLTE가 탑재되어서 출시되는 첫 번째 폰입니다. 그래서 구입하시자마자 VOLTE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폰인데요. HD 고음질 음성 통화와 또 3G 대비 최대 20배 이상 빠른 연결 속도를 보장하고요. 또 각 사업자별로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이런 통화와 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음성 통화 도중에 바로 영상 통화로 전환이 되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. VOLTE 서비스는. 그래서 음성 통화를 하시면서 어떤 뭐 내용을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영상통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을 보지 못하셨던 통화의 편리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또 전화가 오면서 급하거나 또는 중요한 일일 때 문자메시지 발신도 함께 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업무에 있어서 내 생활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,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콜메시지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이 되는 것이 VOLTE 서비스입니다. 또 상대방과 같은 내용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한 미러링 서비스는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내 폰에 있는 내용을, 내 폰에 있는 화면을 상대방에게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공유가 가능하고 그 같은 화면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이 물건을 고르고 고를 수도 있고요. 또 같은 뭐 노트북으로 같은 서머리하는 것을 공부하거나 공유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옵티머스 뷰를 통해서 점점점 휴대폰은 편리해지고 사업자의 서비스는 최신 서비스인 VOLTE 서비스로 점점 더 생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신드립니다. 앞으로 옵티머스 뷰2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품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현장에서 보여드릴 옵티머스 뷰2 UX 시연은 VOLTE 관련 기능입니다.